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냉동고 관리는 잘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들으면서 너무 찔려가지고요. 근데 원래 다 필요한 거예요. 네. 다 필요한데. 네. 언젠가는 쓸 거죠, 언젠가는. 아, 그럼요. 다 필요하죠. 네. 이 모든 집이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럼요. 이거는. 네. 네. 모든 집이 항상 그리고 검은 봉지야 왜 항상. 아니,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는 네. 그걸 존중해 줘야 돼. 다 필요하다. 응?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든가. 그래서 요즘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냉동실에 있는 물 식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레시피들이 그것만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아, 냉동고에 있는 냉파? 냉장고 냉동실 파먹기인가 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있을 법한 뭐 네. 옛날 오래된 고기니 뭐 이런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아, 냉동고에 있는 게 아, 그럼요. 그럼요. 비슷하죠. 아, 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잖아. 필요하신 뭐 어쩔 수 없지요.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라든지 경제 흐름들 네. 한번 또 짚어 주셔야죠. 네. 아까 뉴스 3에서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더 깊이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차트를 조금 먼저 한번 봐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고 고용시장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인 비율, 그러니까 사람 기업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수치가 2001년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이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아까 이제 뭐 아이비, 예, 글로벌 아이비도 숫자 되게 많이 틀렸다. 얘기해도 돼요. 다 얘기했죠. G4도 네. 많이 좀 비껴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사람 기업들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이 고용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쪽으로 전망도 많이 하고 베팅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네. 100만 명 정도는 너끈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의 4월 고용이 27만 명 증가에 이제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몰랐던 이유를 이제부터 좀 쭉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네. 그거는 기업에서 사람을 좀 덜 뽑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경우가 열의 아홉이 아니고 100의 95인 것 같아요. 보통은 네.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사람을 덜 뽑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해고를 하거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경우 말고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전 경험을 이제 되살려서 그럼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니 고용 지표도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당연하죠.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노동 공급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풀리는 속도가 기업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네. 좀 드물죠. 네. 네, 드문데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이런 구인율이 최고치로 올라갔으면 고용지표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 어색한 조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코멘트에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칼자루는 근로자가 지었다?
쥐였다? 아. 네, 라는 표현을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썼었는데 노동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누가 이제 칼자루를 쥐었는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노동시장의 지표는 기업이 아쉽지만 칼자루를 쥐었죠. 우리 몇 명을 뽑을 거야. 그렇겠죠. 너에게는 월급을 이 정도를 제시할 수 있어. 이제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저 이번 달부터 당장이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는 얼마를 준다는데 지금 당장 요 조건으로는 제가 이렇게 혹하지는 않네요 라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진짜 면접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막 좀 뽑아주십시오 하다가 자보파를 해. 아, 그러면 저기 또 뭐가 하나 있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 네. 그럼 이쪽이 급해지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 경제학 용어로는 좀 어렵지만 수요 우위가 아니라 공급 우위 시장으로 네.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칼자루를 쥐었다. 지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지표, 그러니까 노동 지표, 고용 지표가 안 좋았고 주식 그동안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던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것들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수요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진짜로 경제가 조금 기스가 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은 다 빠졌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차인 거잖아요. 지금 갭이 잠시 발생한 거다. 네. 미국의 주식시장도 그러면은 조금 금리나 이런 것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미국 주식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뽑히니까 아, 우리는 그럼 맘 상했어. 다 스탑해라고 할 것인가? 네. 그렇지 않죠. 제가 죽으래도 더 뽑으시겠지. 더 이제 땡길 수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고용이 그동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전체 고용은 여전히 5%가 위축돼 있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최악이었을 네. 때가 고용이 이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6.5%였었거든요. 5%가 위축돼 있다는 건 전체 고용자 수가 5%가 줄었다는 건가요? 줄었어요. 지금 5%가 아, 아직도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2008년도 경기 침체, 미국이 진짜 야 미국이 저렇게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 수요는 막 살아나고 있으니 네.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밀당들을 하고 있고 마음도 상하지만 더 좋은 오퍼를 줘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미국의 고용지표는 안 좋았지만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더 빠른 폭의 고용 성장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우리의 시나리오에 맞는 판단이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칼자루는 노동자들이 지었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드렸지만 네. 향후에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나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보다 나 이제 다시 일을 해야겠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지가 고용이 네. 좋아지는 속도를 좌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뭘로 뭐를 보고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매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저축률 같이 봐야 된다. 저축률.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미국의 저축률 가장 긴 차트예요. 59년 무려 59년부터 아주 최근 수치까지 한 그림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한 80년대까지 한 10%대 중반 정도 하다가요. 최근에는 한 8%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저축률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거 다 쓰고요.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만큼 비율을 저축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저축률이 미국에서 정말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지? 급등을 했어요. 네네네. 이유는 보조금을 많이 주지만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 수가 없다 보니 강제 저축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헐어서 쓰면서 내구재 판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이후에 코로나19에 아주 뭐 한 40%까지 저축률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1월 말에 1.9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채, 그러니까 네. 보조금이 다시 지급이 됐었고요. 2월에 이런 것들이 다시 쓰면서 미국의 저축률은 한 10%,
4% 후반대로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보조금을 다시 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저축률이 지금 3월 아주 최근 수치로 다시 27.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축이 정말로 많이 쌓여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고용이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미국의 가계들은 곳간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축이 좀 웬만큼 쌓여있다 보니 당장 급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고 좀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좀 안 네.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할 텐데 저축도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보니 자기들끼리 기업끼리 서로 이제 돈을 올려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랑은 참 그 마인드가 많이 다른 모양이에요. 미국 마인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표현이 이제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저축은 좋아요. 저축이 많은 건 나중에 소비, 그러니까 고용이 약간 한두 달 삐끗해도 소비는 문제가 없겠는데 그리고 주식 투자들도 이 보조금으로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도 많이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축이 많으니까 만약에 주식이 좀 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겠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노동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막 달려들지는 않겠구나. 이 고용이 풀리는데 좀 몇 달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이 미국의 저축률이라는 거는 보조금을 주면 확 치솟았다가 이걸 또 빠르게 소진하면서 내려왔다가 지금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미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전체 양이 올라섰기 때문에 이렇게 가계에 얼마씩 주는 보조금을 줄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한쪽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얘기할 만한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보조금을 줄 가능성은 정말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꽂아두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났죠. 네.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고 네. 그리고 이젠 지금은 미 재무부 장관 옐런 입에서 과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보조금은 이제 아쉽지만 안녕이죠. 네, 그래서 이 저축률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흐름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정프로님께서 마인드가 되게 다른가 봐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한국 사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면 다시 코로나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한 절반이나 4분의 1은 좀 끝까지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분들은 정말 바로바로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일단 쓰고 봐. 예, 바로바로 네. 조금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 저축률이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재개하는 흐름 그런 네. 것들이 고용 지표의 호조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고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네. 요거는 시간에 이제 문제인 것이지 좋아지는 방향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조금 좋아질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꼭 이제 마음에 두셨으면은 합니다. 어쨌든 뭐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그 돈이 남아있진 않을 테니까 예. 결국은 다 돌아올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는 이, 뭐, 아직, 아까 이제, 그, 아이를 누가 봐줘야 될지, 네, 그런 거를 구하지 못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백신을 다 맞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 부분이 이 저축, 풍요로운 저축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데 따르고, 저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저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좀 마음속에 찜찜하게 여기고 있는 건 바로 테이퍼링일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날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환시장이든 막 갈라놨던 것도, 그러면은 이거 테이퍼링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조금 더 시간 버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위험 자산이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계산은 이제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차트를 조금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게 차트죠? 미국의 주당 평균 임금입니다. 주당 평균 예, 주급을 임금. 주로 이제 많이 주다 보니 주급 우리 이제 월급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주급이 얼마냐인데 만약에 기업이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칼자루를 쥔 시장으로 가게 되다 보면은 임금을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임금 쪽이 오르면서 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게 오히려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연준 위원들도 네. 당장 요 한 달 고용 지표 안 좋은 것 때문에 테이퍼링을 고민하기보다는 야 이거 임금은 괜찮을까? 우리가 임금이 한 1년에 한 3, 4%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도 추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쫙 만들어 놨는데 네. 이거 임금이 더 오르면 우리 이거 계산 다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임금, 그러니까 월급을 주당 평균 임금을 제가 2007년부터 쭉 그려놨는데 보통은 한 30도 각도로 그냥 쭉 올라가요. 별일 없이. 쭉 올라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푹 치솟았었습니다. 왜 이게 올라갔었냐면 이건 조금 씁쓸한 이야기인데 네, 저소득 노동자들이 많이 정답. 네. 그렇죠. 네 많이 좀 예, 저소득 일자리 잃으면서 예,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주당 평균 임금은 다시 올라갔죠. 아. 최근에는 이 아주 기초적인 서빙, 캐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하는 분들이 다시 일자리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그닥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머리를 들면서 미국의 임금이 더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2020년 작년에는 기저효과가 워낙 크니까 네. 2019년 4월하고 2021년 4월까 네. 코로나19를 건너뛰고 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를 계산을 해봤더니 10.4%가 임금이 늘었어요. 월급이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평균 대비해서 되게 많이 오른 건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5년 동안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2.7%였어요. 보통 한 2-3% 중반에서 3% 정도가 월급을 올려줬던 거예요. 이제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한 3%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왔던 거죠. 근데 2년 동안에 10.5%가 올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네요.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원래 오르던 상승률에서 이제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제목이 이제 수요 우위 노동시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근로자 우위라는 거죠, 이것도. 네, 칼자루를 노동자가 주고 있다. 예, 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칼자루를 근로자들이 이제 쥐었기 때문에 임금도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상황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네. 이 임금을 올라가는 거를 뭐 주당 평균 임금, 뭐 수요 우위 이렇게 해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제가 임금 데이터를 일부러 이렇게 선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머리 아픈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네. 임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 번째 차트요. 네. 임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한 번 올라가면? 네, 맞습니다. 네. 한 번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실 월급 올리기가 참 어렵죠. 내려가진 절대 않죠. 네, 월급을 올리기는 어려운데 네. 한 번 올라간 임금을 기업이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희 만약에 임금을 5만 원이건 10만 원을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못해요. 뭐 열심히는 하겠지만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차트의 초반의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까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고용 자수가 전체에서 한 6% 7%가 순식간에 잘렸었습니다. 네. 집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6, 7%가 실직을 하면 월급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려가야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월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내려갔어요. 그냥 플랫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깎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10% 이상 월급이 올랐고 최근에 이 칼자루를 노동자들이 쥐다 보니 임금이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가 그럼 코로나 정상화됐으니까 자 다시 10만 원씩 우리 깎자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주가도 중요했고 뭐 환율도 중요했지만 가장 경제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사실은 빠졌단 말이죠. 예, 푹 빠졌다가 많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장중보다는 예. 회복하면서 끝났다. 예, 그렇죠.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경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푹 빠졌다가 생각을 해보니 그럼 다음 달에도 고용이 안 좋을까? 다음 달엔 다시 좋을 것 같고 그럼 임금은 이거 더 오르는 건가? 그건 좀 껄쩍지근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하락폭을 아주 상당 부분 만회를 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정말 그 이례적으로 낮게 나온 고용 증가는 지금 우리 김효진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저소득 근로자들 중에서 보면 주급으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급, 최저시급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좀 더 달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리테일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 야 너 주당 뭐 7불 정도 주려고 했는데 8불 주면은 이거 다시 못 내리거든. 고민의 시간이 좀. 아 그렇지. 근데 이게 그게 그 임금이 차지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식당, 뭐 리테일 비즈니스 이런 네.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통상 이제 미국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 렌트비와 그 저 알바 학생 그 비용을 며칠 몇 주 만에 뽑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 나 7불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저 친구가 호세 제가 달라는 8불 50전을 주면은 또 내가 원래 3주 만에 렌트와 이런 걸 다 커버 임금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3주 반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역마진인데 이런 데들이 이제 그걸 계속 교섭을 하면서. 보낸 기간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3주 만에 이제 뽑을 수 있었던 거를 3.5주 만에 뽑을 수 있으면 19,900원에 팔던 거 2만 900원으로 올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네. 뭐 임금이 오르는 거는 사실 좋죠.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네. 모두 다 그러면 이제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물건 가격으로 이제 조금씩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연준위원들도 뭐 모든 사람들도 월급이 오르는 거는 괜찮죠. 좋죠. 네, 내 월급도 같이 오르겠죠. 설마 제 월급만 오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물건 가격이 오를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만약에 유가가 100불 하다가 30불로 푹 빠졌어요. 그럼 휘발유 가격도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올랐다라고 하면 임금은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딱 고정이 껌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을 연준이 지금부터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지금부터는 뭐 유가가 얼마야, 뭐 구리가 얼마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를 걱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임금 같이 방향을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것들. 사실 유가는 저희가 막 열심히 전망을 합니다만 다음 달에 얼마일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나마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성이 적은 부분들의 물가가 오른다라는 게 저는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네. 이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병목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노동 시장에서 제가 뭐 수요 우위다 노동 우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도 병목 현상인 거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그럼 나 내일부터 일해야지 사람들이 쫙 풀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하고 어떤 네. 사람은 나와서 저축을 그냥 헐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이게 설마 생산 차질로 빚어지지 않을까 네. 라는 걱정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저거 깨지지 않았죠. 네. 네. 이 4월에 미국의 ISM에서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서비스업 지수도 나왔는데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은 다 둔화됐어요. 네. 아직 기준선을 이제 크게 상회합니다만 둔화됐고요. 가격은 다 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지표의 내용 중에서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생산은 아직 못했는데 만약에 주문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많이 생산은 할 거니까 네. 전체 지수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용이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생산은 안 되고 가격을 오르니까 이거 기업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네. 정말로 부품을 못 구해서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뭐 연준의 위원이 됐건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 차질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3분기에도 가고 4분기에도 가고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물가들은 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아주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차트를 조금 같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이거를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거나 네. 그냥 라인 다섯 개 중에 두 개 그냥 꺼 라고만 한다면 이 문제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설비 투자를 같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기업들이 조달하는 자재들이 미국에서 생산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제 가지고 오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이렇게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표들이 최근에 꽤나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이 자재가 딸릴 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공장을 뭐 과감하게 좀 끄던지 아니면은 다른 거래처에 납품되려고 하는 거 몇만 원 더 주고 가지고 오던지 네. 그와 동시에 야, 설비 투자 우리 늘려라.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조달될 수 있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둔화보다는 설비 네. 투자가 같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네.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네. 이제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니까 2002년 뭐 2010년 이렇게 훅훅 한 번씩 떨어지는 게 버블 예, 네, 그때죠. 네. 근데 이번엔 떨어질 시간이 별로 없었는 모양이네. 그죠? 떨어지려다 바로 이게 올라가 버리네. 네. 되게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같이 봐 주시면은 이 그림 네. 갖고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미국의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국방을 제외한 이제 국방은 이제 경제랑 큰 상관없으니까 국방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 기계 주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000년 고점하고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2000년 고점, 네네네. 2008년 고점, 2012년 고점 몇 개의 고점이 있는데 네. 지금 최고치 수준인데 예전 고점, 20년 고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미국의 경제 규모는 2000년부터 50%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재 주문은 그냥 박스라고 해야지 될까? 자본재. 예.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경제는 이렇게 50% 파이가 커졌는데 미국 안에서의 설비 투자는 정말로 제자리였어요. 제조업 밖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 밖에서 하기도 하고요. 애플 이런 거 다 밖에서 네, 만든 거죠? 밖에서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굳이 리쇼어링이라고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반도체 이렇게 딸리는데 어떡하냐, 미국이 지어야 되지 않겠냐. 마스크만 해도 이렇게 생활 필수품 같은 것도 우리가 못 구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밖으로 빼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도 생각하고 이제 미국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다양한 예전에는 안 했던 것 같은 설비 투자들도 지금 하려는 움직임들인데 그래서 예전 가치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설비 투자가 확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도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20년 동안 박스에 갇혀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는 미국의 이 설비 투자가 이 박스권을 벗기고 넘어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병목 현상을 좀 치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희는 KB증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 경제 회복이 올해도 내년에도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몇 주 동안에 미국 지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되게 편하게 구어체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다 부족하대요. 자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는 것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해서도 그렇지만 너무 수요가 너무 핫해서 네네네. 그야말로 과열이 예상될 정도로 너무 핫해서 좋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가 되었건 자본재 지표가 되었건 미국 경제 지표가 한 달, 두 달은 약간 삐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위로 계속 잡아당기는데 주축 역할을 한다는 건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고용지표가 되었건 ISM 제조업 지수가 되었건 물가를 좀 더 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최근에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네. 경제는 좀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그리고 네. 테이퍼링의 스케줄도 크게는 변하지 않을 거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이퍼링의 스케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대략 예상되는 테이퍼링 스케줄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6월에 그 막 성장률 몇 프로로 본다,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로 본다 이렇게 점 찍어놓은 점도표 네.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중간값이 2023년에 인상으로 올라갈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첫 번째 시그널, 연준이 금리를 당장 올해나 내년은 아니겠지만 올리긴 올릴 건가 보네. 네. 그럼 테이퍼링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할 건가 보네라고 시장에게 사인을 주고 7월에 의회 보고가 있고요. 8월에 잭슨홀이 있고 9월에 FOMC가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8월 잭슨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8월 정도에는 우리가 테이퍼링을 앞으로 언제부터 할 거라는 언급을 할 거라는 네, 거죠? 네, 언급을 할 거고 그때가 아마 주식도 외환시장도 금리도 좀 다시 한번 출렁이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8월 잭슨홀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 고용통계가 야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렇게 네. 하고 예, 네. 근데 안도. 저도 주말 동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고용지표는 매우 중요하고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게 아니라 예상이 4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세부의 내용들 임금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니 이거 더 미룰 만한 테이퍼링을 미룰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미국의 고용, 뭐 물가, 금리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짚어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또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현명한 투자를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같은 시간 꼭 잘 챙겨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정말 귀 쏙쏙 뇌 팍팍 꽂히는 귀 쏙쏙 뇌 팍팍 우리 김효진 연구원인가요? 뭐 우리 뭐 파송송 뭐 했었는데 파송송 계란탕 뭐 이런 거? 아니 뭐 뭐 별명 있었잖아. 저 귀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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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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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진 선생. 네. 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